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시죠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.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,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해야 주말 사이에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어서 투자 심리 역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우선 이렇게 시장이 좀 2,400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 조치가 있지 못했다라는 점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특히나 테슬라의 쇼크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키워나가는 바람에 투자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좀 붕괴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먼저 800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역시 오늘 2,400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심리적인 지지선마저 좀 붕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고 하락 개수가 2,000개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빠지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후장 들어서의 수급에 조금의 변화는 좀 존재하는 모습인데요. 우선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 순매수는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대형주 쪽에서의 바스켓 매매는 아직 유효하다라는 점인데요. 이러한 흐름들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전환되면서 재차 1,350원 이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금요일 시장과 또 주말 사이에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등이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오히려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림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 시즌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팡주라고 불리우는 구글이라든가 메타,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굵직한 실적 발표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대한민국 역시 한국에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그룹들이라든가 삼성그룹들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실적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계속 좀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 일단 이번 주에는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해보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